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쑥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어 밝은 웃음을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90살 넘게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의 임금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백성들이 몽매하고 질서가 없어 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인에게 인간 세상의 니리가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리고 싶어 하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내려갈 것인가 많이 생각하던 끝에 태백산 지역에 내려가서 다스리면 많은 인간들에게 큰 도움을 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인은 천부인 세계를 주어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늘나라 환인에게 작별을 고한 환웅은 무리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하며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어른들에게 농사와 사람의 생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맡게 하고 인간이 제일 살아가는 데 관한 360가지 일을 다스리게 하여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잘생긴 환웅의 모습을 본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 환웅에게 자기들도 사람의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즉,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길로 곰과 호랑이는 기도할 만한 깊은 동굴을 찾아 쑥과 마늘을 많이 준비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고 끈기 있는 곰은 묵묵히 100일 기도를 마치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환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환생한 곰은 환인과 혼인해서 당분을 낳으니 그가 곧 우리나라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 보듯 쑥과 마늘은 우리 민족과 오래 함께하고 인연이 깊은 식물이며 또한 귀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쑥과 마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쑥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